그거 떡볶이 나라? 오, 안 돼. 이름을 우리 구독자 아니야? 떡볶이 레시피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아니, 무슨 떡볶이에 마늘 다섯 쪽, 생강 한 조각. 근데 이거 양이 말이 안 되는데요?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너 바보야? 오늘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무려 1300분이 원하신 요즘 핫한 인공지능 챗GPT에게 떡볶이 레시피 추천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챗GPT라는 자체를 이번에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게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기존의 인공지능은 정해진 공식을 수행하듯이 알고 있는 대답만 기계처럼 읊어주었다면 이 챗GPT는 정답을 모르는 질문에도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출시 단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을 돌파했고 출시 2개월이 됐을 때는 이용자 수가 무려 1억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기업에서는 챗GPT가 만든 광고까지 공식 광고로 채택했다고 하니 정말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챗GPT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보려고 스리슬쩍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유튜버 떡볶이 나라? 오, 안 돼. 오, 엄청 섬세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구독자 아니야? 그런데 막상 떡볶이 채널 최다 조회수 영상을 물어봤더니 너무 딥했던 질문인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럴듯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고요. 떡볶이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은 떡볶이 먹방 1kg라고 합니다. 해당 영상은 11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00만 뷰 넘은 동영상 없는데? 거기 한술 더 떠서 초밥 먹방 영상이 인기가 많다느니 10분 동안 콘치즈 핫도그 먹는 영상이 인기가 많다느니 진짜 갈수록 가관이 더라고요. 그게 뭐야? 너 바보야? 말 못한다. 말 못해. 떡볶이! 떡볶이 레시피 알려달라고 해야겠다. 아니 무슨 떡볶이에 청양고추 5개, 홍고추 3개, 마늘 5쪽, 생강 1조각. 매운 떡볶이 레시피 말고 다른 거 알려줘. 그리고는 대파랑 양파, 청주 등이 들어간 꽤 그럴싸해 보이는 떡볶이 레시피를 추천해주더라고요. 물론 청주가 들어가는 이유는 살짝 아이러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챗GPT가 콕 집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레시피라고 자신만만하게 추천했기에 한번 속내샘치고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떡볶이! 자, 그럼 먼저 챗GPT가 알려준 대로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대파부터 볶아줄게요. 그리고 떡 500g과 어묵 200g, 물 4컵에 넣고 떡이 끓는 동안 양념장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3큰술, 몽고춧가루 2큰술, 맛술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국간장 1큰술, 물 2분의 1컵까지 넣어 잘 섞어주겠습니다. 근데 이거 양이 말이 안 되는데요?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양념장이면 물 한 200, 300 정도 용량이에요. 지금 물이 한 4컵 정도 들어가서 한 1리터 정도 되는 양이 그에 비해 양념장이 너무 적고 또 여기에 물 반컵까지 더 추가하라니까 이게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청주와 설탕을 추가로 넣어줬는데요. 저는 청주가 없어서 대용으로 소주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약간 뿌려주면 완성이라고 나와있네요. 되게 뜬금없다. 얼마나 더 끓여야 하는지도 안 알려주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감대로 양념이 최대한 졸아들어 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꾸덕할 때까지 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PT가 시키는 대로 참기름까지 휙 둘러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AI가 추천한 세계적인 인기 레시피의 떡볶이가 완성됐는데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빨간 빛깔은 아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무난한 빛깔의 떡볶이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사용하여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특징이라고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그런 맛이다. 외국인들이 떡볶이를 만든다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매운맛도 느껴지면서 또 간장 특유의 짠맛도 살아있고 또 다진 마늘의 알싸한 맛과 설탕의 단맛까지 모든 맛들이 다 느껴지는데 이 맛들이 융화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진 않지만 맛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한 느낌이 들어서 한국의 떡볶이 맛을 외국인이 흉내내어 만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입맛에 맞춘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떡볶이 맛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고추장의 매운맛, 간장의 쿰쿰한 짠맛, 다진 마늘의 알싸한 맛, 참기름의 고소한 맛까지 표현해내려고 노력한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진짜. GPT 말이 일리가 있기도 해. 이제야 좀 신빙성이 약간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떡볶이에서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싹 올라오는데 솔직히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잘 어울리는 떡볶이 양념은 따로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양념 맛이 약해서 오히려 참기름의 맛가량이 너무 도드라져 오히려 부조화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라는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이 이것만 보고 만든다면 아예 다른 결과물이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간만에 이렇게 슴슴한 떡볶이를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뭔가 부족하긴 합니다. 잠시만요. 짜잔! 한국인이라면 매운맛이 빠질 수 없죠.
와, 때깔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지 이거지. 이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요. 별로 안 맵다니까. 맛있죠? 감칠맛이 확 살았죠? 훨씬 한국인 맛. 이런 게 실제 한국인들이 해먹는 한국 떡볶이 레시피. GPT한테 엽떡 레시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다. 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재밌겠다.